갈맞이 스킨케어 업데이트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피부 근본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피부 장벽에 좋거나 결 개선에도 효과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 아주 삶의 질을 올려준 그런 제품입니다. 훨씬 더 빠르게 얘가 재생이 되더라고. 비포 애프터 뚜렷하다. 처음 나오는 제품들이 대거 나올 예정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문경희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몽독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주시는 저의 스킨케어 영상인데요. 사실 저 지금 기분이 좋으면서도 약간 긴장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면 오늘은 제가 일부러 제 영상에서 거의 등장한 적이 없던 아니면 아예 처음 나오는 제품들이 대거 나올 예정이거든요. 제가 왜 그 맨날 쓰는 똑같은 기초 제품들을 자꾸만 보여드리는 게 약간 마음에 걸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몽독자들은 그걸 좋게 봐주시긴 하지만 뭔가 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의 그 입장에선 조금 질리기도 하고 저도 막 몽독자들한테 진짜 다양한 새로운 그런 제품들 많이 많이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소 한 달에서 그 이상 써봤거나 아니면 예전부터 정말 잘 썼는데 유튜브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제품들을 모아서 갈맞이 스킨케어 업데이트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다 너무 효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쓰기 시작하면 아주 딱이라서 얼른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아, 오늘 오프닝부터 혀가 조금 기네. 오늘 보여드리는 스킨케어들은 여름에 제가 추천드렸던 뭐 열감 진정, 선케어, 가벼운 수분 충전 이런 거에 집중된 것보단 약간 이 피부 근본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피부 장벽에 좋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좋아하는 눈에 그 효과가 바로 보이는 기특한 제품들을 싹 준비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저같이 피부 드럽게 얇고 민감하고 극건성들 차라리 여름보다 지금처럼 계절이 바뀌는 이 환절기를 정말 잘 놔야 되거든요. 그럼 얼른 캡처할 준비하시고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요거 코스알엑스의 더 식스 펩타이즈 스킨 부스터 세럼이에요. 네, 첫 제품부터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사실 너무 유명템의 간증템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광고를 조금 많이 봐서 그런지 그러니까 덜컥 사고 싶은 마음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저랑 좀 동감하시는 몽독자들 계신가요? 근데 저 그렇게 안 사고 버텼던 시간들이 좀 무색할 만큼 요즘 나이트 스킨케어 때 무조건 이걸 첫 단계로 쓰고 있어서 처음으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별명이 첫 단계 부스터 세럼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얼굴에 가장 먼저 발라주는 제품인데요. 제형은 살짝의 점성이 느껴지는 토너처럼 워터리해서 피부에 정말 빠르게 흡수되니까 여러 번 레이어해도 괜찮더라고요. 이 펩타이드 세럼이 한마디로 다음에 바르는 기초 제품의 시너지를 확 높여주는 제품이라 특히나 저처럼 피부 고민에 맞춰서 그때그때 제품 바꿔서 사용하는 분들은 활용도 완전 만점인 제품입니다. 약간 우리 아침에 알람 듣고 벌떡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이 펩타이드도 이제 너 피부에 그 기능 좀 깨워 하는 것처럼 그게 색소 침착이든 뭐 주름 개선이든 수분 공급이든 그 바르는 다음 제품이 그 기능을 아주 시너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끔 밑바탕을 깔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시죠? 홈케어 광인이라 정말 극도로 피곤한 날 아니면 웬만큼 나이트 케어는 조금 빡시게 해주는 타입인데요. 그럴 때 이 펩타이드 세럼 먼저 깔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기능성 제품 착착 올리면 되는 거라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이 시너지를 올려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나 비타민C나 레티놀처럼 나는 기능성 제품 잘 바르고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드려보세요. 아마 평소보다 효과가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요거는 플라스킨의 발효콩 바운스 단백질 에센스입니다. 이건 제가 올 봄에 터리 오빠 그 마켓 할 때 문경아 너 피부에는 이 에센스는 무조건 장바구니에 담아 라고 해서 저 군말 없이 바로 담아서 이거랑 크림이랑 너무너무 잘 썼거든요. 제가 그 플라스킨 크림 이렇게 단지 안에 들은 것도 정말 잘 써서 그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 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크림은 사실 제형이 지금 쓰기에는 조금 리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조금 더 추워지는 계절에 쓰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 에센스가 딱입니다.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왕창 함유되어 있는 묽은 에센스인데 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딱 피부 장벽 무너지기 너무 좋거든요. 아까 제가 그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민감성들은 진짜 이 환절기 때 피부를 잘 다져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피부가 쉽게 망가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어서 몽독자들 꼭꼭 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 이거를 무조건 1번으로 생각해주세요. 벌써 저도 이 에센스 내돈내산으로 두 번째 병인데요. 꾸준히
꾸준히 쓰다 보니까 그 피부 겉면, 장벽이 확실히 좀 단단해진다, 튼튼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언니 저는 요즘 피부 장벽이 무너졌는지 막 각질 파티에 갑자기 피부 너무 예민해지고 여드름이 막 올라와요 하시는 뭉독자들은 기본부터 다지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이런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에센스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제가 8월 초부터 꾸준히 써온 빌리프의 슈퍼드랍스 비타C 토닝 세럼이에요. 제가 한 피부 얇음하고 색소 침착도 워낙 잘생기는 피부라서 이런 비타민C 들어가 있는 세럼이나 토닝 세럼 이런 거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다양한 비타민C 세럼에 눈독을 들였는데 와, 정말 오랜만에 비포 애프터 뚜렷하다. 이거는 정말 자신있게 우리 몽독자들한테 소개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우선 제형 자체는 이렇게 묽고 투명해서 끈적임은 없지만 마무리는 또 은은한 광채를 내주더라고요. 요즘 급 건조해지면서 얼굴이 너무 푸석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도 메이크업 전에 바르시면 완전 자연스럽게 윤기나는 피부 표현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게 이름 자체가 슈퍼드랍스 비타C 토닝 세럼인 만큼 저도 정말 색소 침착 개선에 큰 효과를 봤는데요. 전 거두절미하고 저의 화려한 비포 애프터 보여드릴게요. 아니 사진만 봐도 확 좋아진 게 보여지죠, 몽독자들. 제가 막 여드름이 엄청 자주 나는 그런 피부는 아닌데 한 번 압출을 했다 하면 피부가 워낙 얇기 때문에 이렇게 새빨간 자국이 좀 몇 주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세럼을 충분히 발라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붉은기도 정말 많이 개선되고 그 색소 침착된 다크스팟 때도 빠르게 옅어지더라고요. 몽독자들 그거 아시죠? 아무리 그 여드름을 제대로 압출해도 그 상처난 부위 주변에 빨개지면서 그 상처가 또 아무는 과정에서 완전 보기 싫은 각질들 막 일어나는 거. 근데 이 세럼이 그런 각질들도 정말 잘 정리해줘서 톤 말고도 제가 또 좋아라 하는 결 개선에도 효과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피부 얇고 민감한 제가 몇 달째 쓰고 있던 것 자체로도 민감성 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단 건데요. 그 비타민C가 간혹 너무 자극적이라 따갑게 느껴지는 제품들이 있는데 저 이거 한 두 번 정도 듬뿍 레이어해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자극이 정말 아예 없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우리 피부는 계속해서 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C는 스킨케어 루틴에 무조건 추가를 해주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 이번에 또 올리브영에서 이 빌리프 제품 좋은 가격에 만나볼 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올리브영 슈퍼브랜드 데이 때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비타C 토닝 세럼 점보 사이즈인 50ml에 밤사이에 생기까지 충전시켜주는 이 슈퍼나이트 멀티 비타민 마스크까지 증정된 기획 세트가 3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심지어 6ml 용량의 토닝 세럼과 펩타이드 펌밍 세럼까지 추가 증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몽독자들도 이번 기회에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 크림이에요. 이건 저번 올영 추천템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어서 오늘은 그냥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벼운 젤 크림도 아닌 그냥 딱 지금부터 쓰면 좋은 제품인데요. 사실 저는 이 제형 자체가 그냥 사계절 내내 저한테 잘 맞는 제형이긴 한데 요즘에 특히 아침에 메이크업하기 전에 무조건 한 10번 중에 8번은 이거에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속수분 채워주는 거 기본이고요. 그 딱 적당한 유분감만 남겨줘서 알아서 얘가 유수분 밸런스를 좀 조절해주는 느낌이더라고요. 이 스쿠알란 자체가 우리 피부의 그 피지 구조랑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에 더 잘 스며들기도 하고 얘가 알아서 피지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기름이 분비가 된다거나 또 너무 수분에만 집중하지 않아서 아 이번에 이 환절기에 나 무슨 수분 크림 쓰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저 이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거 아까 메이크업 전에 정말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이게 딱 제가 그 좋아하는 화장 잘 먹기 좋은 벨벳하면서도 좀 쫀쫀한 피부 상태를 만들어줘요. 화잘먹 크림으로도 아주 좋아서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수분 크림입니다. 다음 제품은 제가 재생크림을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우선 제가 비하인드부터 살짝 풀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턱에 이렇게 와랄랄라 접촉성 피부염이 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전날 그 치약을 새로운 걸 썼거든요. 근데 그게 저 피부랑 뭔가 안 맞았는지 이 턱 주위가 완전 빨개지면서 가렵고 막 오돌도돌한 좁쌀 나고 막 각질 파티 와우 난리 났었어요. 근데 제가 벌써 올해만 해도 이게 두 번째인데 확실히 피부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케어를 해주고 또 어떻게 재생을 시켜야 되는지 제가 약간 루틴을 찾았거든요. 또 피부염 때문에 한번 확 망가진 이 장벽을 다시 재생시켜주는 데까지 너무 좋은 꿀템을 알아냈으니까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요거예요. 이거 너무 유명한데 라로시포젤 시카블라스트 B5 울트라 리페어 크림입니다. 제가 이 피부염이 생기고 또 제가 한 호기심 천국 하잖아요? 이런 재생크림 한 5가지 써봤거든요? 근데 재생크림 중에서 저는 요게 가장 효과를 많이 봤고 이번에도 실제로 피부염이 이렇게 생겼을 때 다른 제품 안 바르고 그냥 이 제품만 턱 주변에 싹 바르고 뭐 판테놀 연고 정도 발랐어요. 근데 첫 번째 제가 4월달쯤 피부염을 알았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얘가 재생이 되더라고요. 이 크림 안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재생을 잘 시켜주는 병풀 추출물이랑 판테놀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뭉독자들도 피부염 생겼을 때 절대 막 이것저것 여러 개 바르면 안 되고요. 그냥 이런 재생크림 하나만 꾸준히 발라주거나 재생연고 정도만 바르는 거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이게 일반 크림 타입이라 무겁지 않아서 그냥 하루에도 여러 번 발라도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꼭 저처럼 피부염 때문만이 아니라 나 요즘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피부 장벽이 다 무너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크림 단계에서 요거 한번 써보시면 확실히 피부가 조금 더 장벽이 두꺼워지고 재생이 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기능성 제품들 못 쓰는 거 너무 아쉬웠지만 잠시 거리 두기 하고 그냥 요거 하나만 꾸준히 발라줬더니 피부염이 생각보다 정말 빨리 좋아져서 이거 무조건 몽독자한테 추천해야겠다 하고 가지고 왔어요. 다음은 제 영상에서 거의 추천드린 적이 없던 품목인데요. 바이오더마의 센시비오 H2O 리벤아이 클렌징 워터 메이크업 리무버입니다. 우선 보여드린 적이 없던 이유는요. 요즘 리벤아이 리무버 세정력은 다 너무 앵간하면 다 좋아요. 대신 제가 몽독자한테 이거 너무 좋아요 라고 추천을 하기에는 뭔가 한 가지씩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막 예를 들면 눈이 너무 뿌얘진다거나 아니면 아예 따갑다거나 아니면 마무리감이 너무 기름져가지고 찝찝하다거나 그래서 저도 그냥 집에 남는 거 그냥 저냥 써왔는데 이거 쓴 다음부터는 이거 정말 만족스러워가지고 촉촉하면서 너무 기름지지도 않고 마무리감도 산뜻하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제 직업 특성상 얼굴 말고 저는 손목이나 팔목 같은 데도 발색을 정말 많이 해서 이런 리무버가 필수거든요. 근데 간혹 그 마무리감이 너무 기름진 애들은 한번 닦고 나서 바로 다음 거를 발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물티슈로 한 번 더 닦아내는 그런 번거로움이 아쉬웠어요. 근데 이게 마무리가 진짜 산뜻하면서 또 각질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촉촉함이 같이 있어가지고 제 아주 삶의 질을 올려준 그런 제품입니다. 세정력 뭐 당연하고요. 착색 쩌는 립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거 솜에다가 왕창 묻혀서 입에 조금 오래 머금고 있잖아요. 그러면 착색도 어느 정도 많이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눈가 빨개짐, 따가움 이런 것도 전혀 없으니까 민감성 몽독자들이나 아니면 저는 이런 리벤아이 리무버 유목민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아비브의 콜라겐 겔 마스크 부활초 젤리입니다. 제가 또 이 구역 한 콜라겐 팩 환장러잖아요. 이것도 제가 작년에 찍었던 그 콜라겐 5종 리뷰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약간 속건조, 장벽, 영양 이쪽에 조금 더 케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면 돼요 하고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역시는 역시 없다. 확실히 이게 영양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그 콜라겐 팩들의 특징이 그 딱 떼고 나면 좀 산뜻하게 모든 유효 성분이 흡수돼 있어서 말끔하게 피부 표현에 뭐가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특이한 게 팩을 떼어내고 나면 약간 물이 차오른 것처럼 영양감이 육안으로도 이렇게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 부활초가 사실 저 같은 건성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성분인데 부활초가 이 수분기를 열어주고 그 수분을 안에 잘 머금고 있게 도와주는 애예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 펩타이드도 들어가 있어서 수분에 더 시너지를 확 올려주고요. 거기에다가 세라마이드, 그 피부 장벽에 좋은 성분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냥 한마디로 수분과 장벽에 좋은 거 다 때려 넣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바이오던스 팩 여전히 잘 꺼내쓰긴 한데요. 앞으로 조금 더 추워지는 계절에는 건성이나 수부지 분들은 아마 이 팩 정말 정말 사랑하실 겁니다. 저는 나이트 스킨케어 할 때 세럼까지 발라주고 이거 한 장 붙였다 뗀 다음 크림으로 마무리 해주면 진짜 피부가 쫀쫀 탄력이 올라가면서 영양감까지 정말 확실히 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몽독자들도 꼭 한번 이거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끝났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간만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런 스킨케어템들 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절기 때 피부가 조금 고민이다 하셨던 몽독자들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또 얼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